좋아요, 구독! 글로우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로 연결해봅니다. 이사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앞서서 저희가 빌살만 왕세자의 방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루긴 했습니다만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과 MOU 체결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굉장히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더 헷갈리는 게 있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정리해 주신다고요? 네. 그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전에 테마주 같은 경우는 많게는 5배 이상 난 종목들도 있고 이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특히 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관련이 크게 없는 건설주 같은 경우도 주가들이 미리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가의 특성을 대입해서 이 시장 그리고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 가능성으로 미리 시세가 났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하게 되면 재료 노출로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. 다른 재료들의 반응도 거의 동일합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실제 수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뭐 뒤이어서 시세가 날 수 있는데 그 시세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좀 수주를 받아오는 모습을 보여야지 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S-OIL 같은 경우는 샤인 프로젝트가 확정이 됐습니다. 스팀 크래커 그리고 올레핀 다운스트림 시설을 구축하는데요. 그러면 2030년까지 석유화학 비중이 X-OIL 기준으로 25%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스팀 크래커나 올레핀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성이라서 S-OIL에게는 마진이 올라가는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. 자, X-OIL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에너지 여판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유가 이 부분을 대입해 보면 올해 상반기가 좋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구간에 있어요. 그리고 2030년까지 25%까지 성장을 하는 부분에서 선행되어야 될 게 지금처럼 시설 구축 부분입니다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증설을 한다는 부분입니다. 우리가 에너지 쪽, 원유 쪽의 사이클 같은 경우는 그 철저하게 유가, 그다음에 정제 마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거의 동행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고요.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가 실제 지금 적극적인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뭐 가동을 더하고 그다음에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가 지금 가동률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 가동이 이루어지면 좀 업황 같은 경우는 고점 사이클보다는 꺾일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S-OIL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 반응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. 즉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수주 기반의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 같은 경우 현재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어느 정도인지 그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지금은 큰 부담이 없다고 하면은 수주가 나오면 주가는 반등이 나옵니다. 우리가 현대로템을 통해서 그 점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런데 이게 장치산업 같은 경우 뭐 정유, 화학 이런 군데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을 때 증설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반응은 있어요. 그런데 업황이 애매하거나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증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기간이 어느 정도든 공급의 증대 요소로 잡히기 때문에 주가는 큰 반응이 없는 겁니다. 즉 우리가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기업의 이익이에요. 이익 같은 경우 기본적인 체력이 지금 뒷받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판단이 갈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언제나 증시의 격언이 있죠.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점에 전형적인 그 형태를 이번에 그 빈살만의 방안과 관련된 네옴시티 테마주로 보여졌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장초에는 갭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다가 뒤에 그 인도네시아에 철도 수주 가능성으로 좀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모습이었어요. 그러면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
네옹시티 자체 사우디와 연결된 그런 모멘텀뿐 아니라 여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기업들,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 네옹시티 사우디와 연결돼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확정된 수주, 즉 구체적으로 금액 얼마, 여기에 대해서 매출은 어떻게 인식, 이 부분이 나오면 주가가 반응할 수 있다는 점, 그러한 점을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자세하게 이슈에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관련돼서 저희가 볼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종목은 강원에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종목은 어제 주가가 강하기는 했어요. 52주 신고가가 나왔는데 우리가 뭐 리튬과 관련된 사업, 그다음에 이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군들 같은 경우는 좀 공통적으로 사업에 대한 포텐셜이 있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뭐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. HRSG 사업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장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자회사가 10월부터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뭐 리튬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터무니없이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 네옹시티의 뭐 테마 그다음에 실제 수혜볼 수 있는 이쪽 군을 연결을 해볼 때 뭐 수산화 리튬, 발전 이쪽 같은 경우도 좀 테마 같은 경우는 한타임이 주가가 꺾일 수 있고 실제 이제 생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밸류가 이제 기존의 뭐 발전소라든지 이쪽 밸류라고 하면 2차 전지 소재 업체의 밸류 반영이 가능한 그러한 구간에 왔기 때문에 뭐 종목 같은 경우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. 가격 접근은 시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. 네,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강원에너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. 시가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까지 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. 다음 이슈는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 업종을 통해서 보는 주요 흐름 짚어주신다고요? 네, 미국장의 흐름 같은 경우가 주요 업종의 흐름이 나오면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제가 좀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퍼스트 솔라가 5년 내 신고가를 형성을 하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개별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유가가 좀 약세였죠. 그런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랑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실제 그 분기별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좀 신재생 에너지 군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, 관련돼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 소개만 간단하게 가능할까요? 네,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. 주가는 46,000원에서 52,000원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요. 그러한 특성 감안해서 가격 접근은 퍼스트솔라 신고가이기 때문에 시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. 좋아요, 구독!